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집에서는 못 들었던 병원 이야기, 상황들, 현장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앞으로 인생을 살고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학생들,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, 그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, 인생 나눔, 인생 멘토, 강경화편 많이 신청해주세요.